아기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요, 혹시라도 늦은 밤 집 앞에서 우는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어쩔 수 없이 처음 집사가 되신 분들이라면요, 정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요, 펫숍의 진열대에서 처음 본 아기 냥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홀린 듯이 갑자기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이런 어쩌다 집사가 되신 분들을 위한 처음 아기 고양이를 입양했다면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즉시 필요한 것은요, 사료, 화장실, 모래, 이동장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태어난 지 4주가 넘어서 이빨이 났다면은요, 아기 고양이용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4주 이전에 어린, 이가 아직 안 난 고양이라면은요, 초유와 젖병을 사서 먹이셔야 합니다. 화장실과 모래를 사셔야 하는데요, 아기가 너무 작다면은요, 상자를 야트막하게 잘라서 써도 좋습니다. 모래는요, 반드시 고양이용 벤토나이트 모래로요, 화장실 교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장은요, 앞으로 고양이를 병원 등에 데리고 다닐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부가 다 열리는, 윗부분이 다 열리는 형태의 좋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고두고 오래 쓸 거니까 좋은 것을 사세요. 슬리피 파드 같은 소음이 적은 복합 재질의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건강한 상태인지 아픈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사료는 잘 먹는지, 눈은 깨끗한지, 코 주변은 깨끗한지, 변 상태는 양호한지, 잘 노는지 등을 빠르게 관찰하여 파악을 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데려와서요, 아픈지 건강한지 알려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수의사들도 저도요, 한 번에 알긴 힘듭니다. 집에서 하는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픈 것 같다면요, 동물병원을 데려가 증상을 말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며, 건강하다면요, 구충과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아픈지 건강한지 봐달라 그러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기 고양이 안정과 또 적응을 위해서 최대한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줍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집사가 된 상황이라면요, 어쩔 수 없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봅니다. 이때 고양이가 만약에 허용한다면요, 최대한 많이 만져주려고 하시고요, 최대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가족임을, 동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고양이가요, 낯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며 사람 손길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살펴준다는 기분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불안감에 여러분의 손길을 허용을 안 하더라도요, 무심하게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해 익숙해지고 언제든 여러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길을 허용한다면은요, 최대한 온몸의 구석구석을요 만져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여러분의 손길을 크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보인다면요, 바로 사냥놀이를 시작해주세요. 적응이 빨라지고요,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고양이를 위한 환경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고양이의 시각에서요,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평가해보는 겁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요, 거실과 방을 올려다보며 올라갈 곳을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은지, 혹은 화장실은 접근이 편한 곳에 있는지, 밥그릇이나 물그릇의 위치는 서로 적절한지, 숨을 곳은 충분한지, 잠을 잘 곳은 안락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 혼자 어디에 주로 있는지도 파악해보시고요, 주로 있는 곳은요, 조금 더 안락하고 아늑하게 꾸며주며 창밖을 볼 수 있도록 창가에 올라갈 곳과 편안히 몸을 누일 곳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내가 주로 생활하는 주생활 공간, 뭐 거실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는요, 고양이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캣타워나 캣포를 설치해주시고요, 혹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요, 냉장고 나 책장에 올라갈 곳을 만들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곳에서 자신의 어떤 영역권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니까요. 다섯 번째로, 새로운 물건과 장난감으로 사회성을 키워줍니다. 사회화는요, 생후 4에서 12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기 고양이는요, 대부분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평생에 걸쳐서 익숙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나 엄마 고양이와 함께 자라는 고양이는요, 이 시기에 형제들과 놀며 사냥하는 방법이나 서로 노는 법 외에 다양한 고양이 고유의 언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어린 고양이는요,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형제가 되어 다양한 사물에 대해 익숙해지고,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요, 우리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지게 해야 하며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겁니다. 낚싯대와 오뎅꼬치와 같은 장난감을 사용해서요, 사냥놀이를 천천히 시켜줍니다.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기분으로요, 신중하게 또 성의 있게 놀아주는 겁니다. 그냥 TV 보면서 막 흔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어린 고양이의 입장에서 위험한 것들을 최대한 치워줍니다. 고양이가 올라가 떨어뜨릴 만한 것들을 치워주시고요, 물어뜯을 만한 충전기선은요 최대한 역시 치워줍니다. 어쩔 수 없는 전기줄들은요 보호 커버를 씌워주시고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들은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나 끈 같은 것들은요 역시 안 보이는 곳에 바로바로 치우셔야만 합니다. 방향제, 디퓨저의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며, 집안의 화초는 고양이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옮겨주셔야만 합니다. 꽃다발이나 꽃 같은 것들은요 집안에 들이셔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항시 현관문이나 창문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또한 화장실의 변기 뚜껑은요 항시 닫아 놓으셔야 하고요, 촛불이나 향초등은요 앞으로 절대 사용 불가, 켜놓지 마시고, 모든 창문은 방충망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주방의 인덕션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가 밟아 스위치를 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커버를 반드시 씌워 주셔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깊은 이름도 좋으나 고양이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좋고 헷갈리지 않을 이름을 지어 주세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음절이 안 들어가는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가 적당한 길이의 이름입니다. 경험상 마지막 음절이 이로 끝나거나 니로 끝나면은요 고양이가 쉽게 반응합니다. 둘리, 돌리, 엘리, 테디, 레이, 루나, 나나, 로지, 페니, 이런 이름들이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럼요 어쩌다가 집사가 된 여러분을요 저 윤쌤이 응원합니다. 제 영상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다면은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500개 가까운 영상을요 제 채널에서는 각 상황별로 아카이빙을 해놨거든요. 방대한 자료가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아셨죠? 오늘은요 어쩌다 집사가 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과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